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까? 득템하시오 쇼호스트 박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8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녁 다 드시고 뭐 씻을 분도 다 씻었고 이제 편안하게 집에 계신 분들은 소파 위에 앉아서 아니면 침대 위에 누워서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는 순간 지혜맘 12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오셨습니다. 손님 1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득템하쇼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생기 발랄하고 활기차게 해줄 비타민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도 멀티 비타민 미네랄. 사실 뭐 비타민 종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것은요, 종근당 건강에서 나온 비타민인데 캔디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캔디형. 오빠, 그래도 힘내세요. 빠야! 빠세호! 빠세호! 빠세 빠세 빠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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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빠세 빠세호!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네. 다빈 언니 반가워요. 안녕이라고 해줬습니다. 무궁화 다빈 피었습니다 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따야 따야. 자, 우리 또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아유, 문화담이 피었습니다 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맘 12살님이 응 언니 라고 해줬어요. 우리 5학년 친구와 6학년 친구, 사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여기 방송에서 채팅으로 서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은 알아요, 사진을 봐가지고. 자, 그러는 순간 손님 푸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성 알려드릴게요. 비타주의 멀티비타민 미네랄. 맛은요, 레몬 맛입니다. 이거 방송 진짜 예전에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가격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다른 데서는 이 가격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보실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박스 해가지고요, 오늘 얼마게요? 여기 한 박스에 이렇게 캔디형으로 된 게 100개 들어있어요. 100개. 이거는 이제 100개라기보다는 100정이라고 하죠. 자, 이 세 박스에 얼마? 자, 퀴즈! 자, 우리 친구들 퀴즈 있잖아요. 퀴즈. 퀴즈! 그렇습니다. 15,000원! 역시 지혜가 잘 알고 있군요. 손님들 가입하시고 오라고. 서정 언니가 하면 재미있는데요. 서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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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간 거야? 서정아. 네. 우리 초등학생 두 명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콘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개콘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내가. 자, 일단은 이거 비타민 하나 먹어볼게요. 자, 비타민이 이 캔디형으로 되어 있는데, 레몬 맛입니다, 레몬 맛. 자, 여기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글뱅이. 아, 동글뱅이, 동글뱅이. 동글뱅이, 동글뱅이, 동글뱅이. 자, 이 캔디형으로 나왔습니다, 동글뱅이. 자, 오늘 저 얼굴이 약간 저기 좀 이게 잘 바른 느낌이네. 괜찮네, 오늘. 자, 아유, 손님 투님 나가셨다고 가입하러 가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